What's good? 반갑습니다,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뭐 긴 설명 없고 바로 이 비디오 소개부터 할게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저희 리액션 비디오가 될 것 같은데, 반다가 이미 또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업로드 할 것을 며칠 전부터 예고를 했고, 지금 Hit the Road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던 와중에 이 비디오가 올라왔길래 이 비디오를 보면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를 제대로 느껴보질 못했어요. 나 운동하고 있어서 어제 정신없는 와중이라. 그래서 비디오를 통해서 저도 제대로 한번 들어볼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반다가 대부분의 곡 작업을 다 했죠. 아, 정말 대단한 천재적인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뭐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카메라 힙합, 캄보디안 힙합의 상위 0.1% 탑티어 래퍼입니다. Hit the Road 같이 보시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ou're Already Dead가 워낙 대단해서 이 비디오가 또 얼마나 충격적일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기가 다큐멘터리 나왔던 거기군요. 일단 인트로만 들어봤을 때는 대충 느낌이 오는데, 포스트 말론 바이브, 머신건 켈리 같은 래퍼들의 바이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힙합 음악을 만들고 있지만 뭔가 기타를 잡고 있는 어떤 아티스트의 모습들이 약간씩 그려지죠? 다양한 색깔을 앨범에 많이 담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약간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약간 크메르 바이브가 있으면서 락스타의 바이브가 약간 들어간 좀 혼용된 스타일이에요. 사실 많은 래퍼들이 락 어프로치적인 성향들을 다 녹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다는 약간 크메르 로컬 바이브의 어떤 멜로디 같은 걸 넣으니까 저는 사실 이런 느낌으로 들어보는 건 좀 처음이거든요. 되게 신선하네요. 잘 들어보면 드럼 소스 같은 것도 반다나 여타 크메르 래퍼들이 약간 즐겨 쓸 법한 드럼 소스가 있어요.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확실히 이번에도 그런 게 느껴지네. 아, 근데 뮤비 퀄리티가 진짜 좋다. 오. 톤이 변하면서 아까는 되게 그 싱어의 락스타의 느낌을 보였다면 이제는 딱 래퍼 같은 느낌으로 아주 러우한 톤으로 벌스를 쏘니까. 곡의 제목처럼 가사가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자기 자신한테 묻고 있는 곡 같아요. 아, 도시 너무 아름답다. 뒤에 바다까지도 진짜. 야, 이 비디오는 약간 반다가 캄보디아의 포스트 말론 같은 느낌이라는 거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되게 Baby can you pick up my phone, 이거 딱 약간 멜로디가 한국의 전통 음악? 오래전에 유행하던 음악 중에 지금도 되게 유행하고 있는 음악인 트로트의 멜로디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저는 듣고 뭔가 어디서 많이 듣던 멜로디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트로트였어, 트로트. 끄듬이 트로트 같아. 뮤비 효과가 진짜 멋있네.
야, 선셋 보세요. 와, 장관이다. 뮤비 찍을 때 딱 저렇게 멋진 그림이 나와주니까 뮤직비디오의 무드가 더 살아있는 것 같아. Oh, 나 이 문구가 굉장히 귀에 많이 들어와요. Baby, can you pick up my phone? 굉장히 이 한 문장이 임팩트가 되게 세네. 굉장히 그 꽂히는 킬링 포인트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의 랩스타 반다예요.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대단해요, 진짜. 물론 제가 유얼레디 데드 때 받았던 진짜 그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만큼은 아닌데 이 곡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래퍼들은 락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반다만 락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많은 래퍼들이 락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쿠스틱한 리듬 아니면 일렉트릭 기타 같은 리듬 을 사용해서 락 어프로치적인 성향의 힙합 음악을 많이 만들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락적인 성향들의 힙합 음악들이 웬만한 래퍼 앨범의 수록곡들마다 다 있어요. 근데 이 멜로디는 좀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저도 크메르 힙합의 어떤 토속적인 바이브를 계속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락 어프로치적인 성향의 바이브에 로컬 바이브가 들어가서 딱 듣는 거는 또 느낌이 달라요. 훅 파트를 이렇게 반다가 내뱉는 구절은 멜로디는 트로트 같은 분위기랑 비슷해서 뭔가 이질감 있으면서도 뭔가 오래전부터 내 귀에 익숙하게 들렸던 그런 음악 같은 그런 게 느껴졌어요. 며칠 남았나요? 지금 녹화 시간이 6월 17일 수요일이니까 이틀 남았어요. 반다의 앨범 발매가 진짜 기대됩니다. 아마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크메르 힙합 씬을 뒤집어 놓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한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반다의 이번 앨범은 크메르 힙합의 수준을 굉장히 많이 높여놓을 거예요. 상당히 많이 높여놓을 거고 많은 래퍼들이 동기부여를 받아서 더 멋있는 트랙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이건 장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 반다는 파이오니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다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